다가오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올림픽의 상징인 성화가 한반도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는데요. 세계 최초 군함 봉송과 공군 탑건의 성화 봉송에 이어 지난 21일에는 육군 수리온 헬기로 성화 봉송을 해 주목을 받았습니다. 심예슬 중사입니다. 지난 21일 강진과 장흥을 달려 진도에 도착한 성화는 진도군 종합운동장에서 육군 수리온 헬기에 실렸습니다. 이날 성화 주자로는 수리온과 블랙호크 등 두 대의 기동헬기 자격증을 보유한 육군 헬기조종사 서기원 중위가 나섰습니다. 헬기에 오른 성화는 신안군 상공을 1시간가량 비행했습니다. 육지가 없이 섬으로만 이뤄진 신안군은 바다 위에 점을 찍어놓은 듯 크고 작은 섬들이 펼쳐져 있습니다. 이 섬들을 모두 합치면 1004개가 된다 하여 천사의 섬이라는 별칭도 붙었습니다.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신안군 천사의 섬에 아름다운 성화 불꽃을 전하기 위해 헬기 이색 봉송을 기획했다고 전했습니다. 성화는 신안의 섬 상공 105km 거리를 비행한 뒤 전남 도청에 내려 목포 지역 봉송에 나섰습니다.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.